다하던가요? 그럼 기운찬 씨 아버님이 외도를 하신 건가요? 결과적으로 그런 거겠죠. 저희 엄마는 사돈어른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하시지만.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? 저희 어머니께서 사돈어른하고 같은 직장 동료이시거든요. 어머니가 사돈어른 사람 됨됨이를 잘 아시는지라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으셨나 봐요. 얘기하다 보니 기운찬 씨 사생활이네요. 뒷담화는 딱 질색인데. 그 전에 우리 얘기나 하죠. 지금 우리 얘기라고 했어요? 아니, 우리 일 얘기요. 혼자 따라 마시지. 왜 그래요, 정말. 당신답지 않게. 여보. 일은 무슨. 그냥 속이 좀 답답해서. 아버님 일 때문에 그래요? 미래거처 나 대표인가 그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네. 딱 잡아 뗄 일이 따로 있지.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다니까? 내가 찾아가서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실토를 하고 참여를 하라고. 그만둬. 그래서 뗄 사람 아니야. 행여, 당신 찾아갈 생각 마. 오세요. 모욕 같은 거 거예요? 아유, 몸이 찌뿌드드한 게 개운치가 않았어. 그나저나, 애비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던데 괜찮은 거야? 술은 왜 그렇게 마신 거래? 모르겠어요. 뭘 물어도 대답도 없고 짜증만 내네요. 너희 시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거래? 나도 다 알게 됐는데, 나 때문이라도 하루속히 너희 시아버지 그렇게 만든 인간 찾아내야 한다고 너무 속 끓이는 거 아니야? 에휴, 그런 거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래라.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더못 기다리겠어? 그리고 난 애비한테도 말했지만, 그 미래건축 쪽인가 하고 제발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어. 궁화양, 응? 보면 벌써 괜찮던데. 나한테 이런 거 사줘서가 아니라, 어? 그 마음 씀씀이나 하는 짓이나 어찌나 이쁘고 귀여운지. 어머니, 그거 무궁화향이 사준 거예요? 그래. 아유, 난 싫다 그러는데도 굳이 사준다고 해서. 근데 입어보니까 아주 편한 게 좋아. 네, 대표님. 저희 집 앞이시라고요? 자네한테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. 죄송합니다. 조 대표님이 대표님과 저 사이에서 너무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아 제가 조급한 마음에 그만 실수를 했네요. 근데 실수를 한 보람은 있던데요. 대표님과 김지현 씨와 기부남 팀장이라 그 사이에 기운찬 씨는 더더욱 그걸로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? 그랬다면 헛다리 짚은 거였어. 나도 작은 아버님 말씀 듣고 김지원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본 거예요. 그 병원 기록도 떼어본 지 얼마 안된 거고. 작은 할아버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요. 김지원 씨가 만삭이 되어 대표님을 찾았다면 그 아이가 내 애가 아니냐고 묻고 싶은 건가요? 아닌가요? 그래, 아니야. 아이를 김부남 팀장이 데려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? 김부남 팀장의 첫사랑이 김지원이었다는데. 그럼 대표님과 김지원 씨 사이에서